충남 서산 보원사에서는 매년 이맘때 영화 캠프가 열리는데요. 휴가철 인근 용현 계곡을 찾는 피서객에게 건전한 휴가 문화 만들기와 내포 가야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대전지사 이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84호인 서산 마애불의 원찰이며 백제시대의 창건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산 보원사. 보원사는 마애불 외에도 보물 제102호인 보원사지 석주를 비롯해 당간지주와 5층 석탑 등 5가지의 보물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보원사에서는 내포가야산 영화 캠프가 열립니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보원사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도 하고 영화도 보는 휴가 프로그램입니다. 또 여기 와서 물놀이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휴가를 즐기면서 또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달빛 아래 별빛 아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올해로 벌써 8번째가 됐습니다. 내포 가야산 영화 캠프 기간 동안에는 매일 3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일인 지난 28일에는 영화 소중한 날의 꿈과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국민영화인 시다르타 고타마가 상영됐습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강철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 중인 이민용 감독과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 감독의 친누나인 가수 이미숙 씨 축하 공연이 열려 개막식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낮에는 꽃차도 만들어보고 직접 토기도 굽고 연꽃등도 만들어볼 수 있는 부스가 운영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문화를 체험하며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적지 안에서 텐트를 치고 묵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독특한 것이고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조도 많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적지 안에서 이런 영화제가 이루어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원사지와 가야사지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내포가야산을 지키고 건전한 휴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리게 된 내포가야산 영화캠프가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천훈입니다.